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만든 교통사법 경찰반을 통해 불법 도급 택시 뿌리 뽑기에 나섰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택시 면허 무자격자에게 불법으로 명의를 대위해 운영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택시업체 3곳, 차량 2대에 대해 3차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회계장부, 차량 운행기록, 급여 대장 등 불법 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고 위법 행위를 밝혀내기 위한 분석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도급택시는 택시 운전 자격이 없는 사람 등 회사에 정식으로 고용된 기사가 아닌 자에게 택시를 빌려주고 영업을 하게 하는 불법 택시 운행 형태입니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교통사법경찰반을 통해 총 3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집행하고 총 30대 차량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서울시는 택시 요금을 현금으로 지불하거나 계좌로 송금해 줄 것을 요구할 경우 도급택시로 의심해 볼 수 있다며 120 다산콜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도급택시를 신고한 시민에게는 포상금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금까지 바른언론 국민의 소리TV였습니다.